친구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면은 저 헨젤이 과자집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얼른 눌러주세요. 얼른요. 동화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요,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조이의 동화 속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조이조이 얍! 옛날 어느 숲속에 가난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 바로 헨젤과 그레텔의 집이었지. 헨젤과 그레텔에겐 새엄마가 있었는데 항상 남매를 못마땅해 했어. 어느 날 새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어. 아니, 우리 둘 먹을 것도 없는데 저 애들까지 어떻게 키우라는 거예요? 난 진짜 더 이상 못하겠으니 우리 애들을 갖다 버립시다. 깊은 데다 갖다 버리자고요. 헨젤은 우연히 이 대화를 듣고 말았지. 갖다 버리자고! 다음 날 아빠와 새엄마는 나무를 베러 가자며 헨젤과 그레텔을 데리고 나갔어. 그때 헨젤은 조약돌을 담아놓은 가방을 메고 따라 나갔지. 얘들아, 아빠랑 나무하고 올 테니 니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헨젤과 그레텔은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 오빠, 아빠가 왜 안 오는 거지? 나 깜깜해서 무서워. 울지마 그레텔. 이 오빠만 믿어. 헨젤은 엄마 몰래 가방에 조약돌을 챙겼어. 그러고는 숲속으로 가는 길에 하나씩 떨어뜨려 놓았던 거야. 헨젤과 그레텔은 조약돌을 따라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 이를 본 새엄마는 깜짝 놀랐지. 며칠 후 먹을 것이 또 떨어지자 새엄마가 말했어. 여보, 이번에는 애들이 절대 돌아오지 못하게 숲속 완전 깊은 곳에다 버려버리고 와야겠어요. 날이 밝자 새엄마가 빵 한 조각을 주며 말했어. 오늘은 숲속 깊은 곳에 들어갈 테니까 길 잃지 말고 잘 따라와. 헨젤은 자신의 빵을 조금씩 떨어뜨리며 따라갔어. 저녁이 되고 아빠와 새엄마를 기다리다가 지친 남매는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내가 빵을 그렇게 떨어뜨린 거 어디갔지? 어? 아, 사라졌어 내 빵! 내가 버렸는데 없어! 새들이 빵 부스러기를 모두 쪼아먹어버린 거야. 어디갔어? 결국 두 사람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 얼마나 걸었을까? 배고픈 헨젤과 그르텔 앞에 과자로 만든 집이 나타났어. 우와,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다. 대박. 오빠, 진짜 맛있어. 오빠 빨리 와서 먹어봐. 대박. 완전 맛있다. 헨젤과 그르텔은 허겁지겁 과자를 먹었어.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났지. 아니, 누구야? 누가 내 과자집을 허락도 없이 뜯어먹고 있는 거야? 아, 저, 집 주인이세요? 아, 저희가 길을 잃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요. 아, 그래 얘들아. 아, 그러면은 어서 들어와. 들어와. 할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내주었어. 얼마나 굶은 거니?
먹고 싶은 만큼 많이 먹으렴. 아주 실컷 먹으렴, 실컷. 많이 많이 먹어. 먹을 것을 잔뜩 줘서 포동포동하게 살찌운 다음에 먹어버려야지. 맛있겠다. 사실 할머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마귀 할멈이었어. 헨젤은 잡아먹기 위해 방에 가둬놓고 그레텔에게는 집안일을 시켰어. 드디어 헨젤을 잡아먹는 날이구만. 그때 그레텔이 오빠를 구하기 위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할머니! 물이 잘 끓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아니, 내가 불을 많이 피워놨는데 이상하네. 그레텔은 마녀에게 거짓말을 했어. 에라이, 이 못된 마귀 할머마. 마귀 할멈의 집엔 보석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 헨젤과 그레텔은 보석들을 잔뜩 챙겨 집으로 달려갔지. 그 사이 새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어. 얘들아, 니들이 살아있었구나.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괜찮아, 아빠. 헨젤과 그레텔은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 짠! 친구들, 오늘 조이가 들려준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 재밌었나요? 혹시 보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조이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